17년 가까이 놀리던 가칭 동인초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 영유아들을 위한 문화예술 생태놀이 센터를 짓고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제주도 교육청의 산하 시설들을 이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인데요. 하지만 인근에 대규모 주택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최종 활용 방안을 찾는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초등학교를 짓기 위해 지난 2007년에 매입한 토지입니다. 제주시 건입동과 1도 2동 일대 13필지의 면적은 15,000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하지만 학교 신설 계획이 무산되면서 지금까지 텅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17년간 사실상 방치돼 왔던 제주도 교육청 소유의 가칭 동인초 유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가칭 동인초 부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방과 후 유아들을 위한 문화예술 생태놀이 센터를 짓고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 교육청 산하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전할 기관에는 전산센터와 제주융합과학연구원 분원을, 기관 이전으로 비는 자리에는 독서 돌봄 등의 복합시설과 제주 다문화교육센터를 옮기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17년 만에 활용 방안이 제시됐지만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동인초 부지 인근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지 동측으로는 민간 특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부공원 사업이 추진 중인데 72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5,500여 가구가 들어서는 제주시 화북 공공주택 지구가 추진 중이어서 학교 수요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부지 주변 반경 2km 내에 초등학교 7군데와 중학교 4군데, 고등학교 3군데가 위치해 늘어나는 학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과거 수요 예측 실패로 첨단 과학기술단지 월평 초중학교가 우여곡절 끝에 신설되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동강초, 인하초, 부산초가 다 빠질 거라서 학생 수가에. 그래서 아직 학교 수용 쪽에서는 학교 설 일이 아직은 없다라고 저희들한테 보내왔거든요. 그렇지만 일부 전문가 및 의원님들은 이거에 대한 것도 여지를 남겨둬라라는 그런 의견을. 제주도 교육청은 이전 기관에 대한 활용 방안 등 연구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뒤 내년 3월쯤 최종 동인초 부지 활용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